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안한 일요일 오후를 보내고 계신가요? 예, 저는 오전에는 나무를 잘랐어요. 낙엽송이라 그러죠. 큰 낙엽송을 밭에 바깥에 있는 낙엽송 두 개를 잘라서 장작을 하려고 트랙터로 예, 나무를 실어 날랐습니다. 엔진톱으로 나무를 자르고요. 그리고 토막토막을 내서 나무를 잘랐고, 지금은 잠시 제가 그 장작을 만들어야 돼요. 그 토막 낸 나무를 잘라서 장작을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이 한가롭고 여유로운 일요일을 보내기 위해 지금 노래가 흘러나오죠. 저 노래는 제가 외부에 스피커를 달아서 컴퓨터에서 이렇게 노래를 켜놓으면 밖에까지 노래가 들려옵니다. 그러면 제가 좀 전에 나무 토막을 실어 놓은 거를 도끼로 뽀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오전에 나무를 하면서 이렇게 작업했던 옷도 저렇게 빨아서 널어놨고요. 예, 저희 집에 여기 보면 저렇게 스피커가 있어서 이렇게 여유를 즐길 때는 제가 스피커에서 음악이 나오도록 이렇게 밖에다가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자, 여기 보면 스피커가 이렇게 보이죠? 자, 여기 하고 네, 여기랑 이렇게 스피커를 설치를 해놔서 이렇게 언제든지 제가 음악을 듣고 싶을 때는 밖에서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어쩌란 말이냐 이 아픈 가슴을. 자, 오늘 굉장한 역할을 많이 한 트랙터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나무를 다 잘라서 다 가지고 오지 못했어요. 그냥 이렇게 약 한 요 정도 되면 한 2, 3주 정도를 뗄 수 있는 양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여기 제가 시범으로 이렇게 한번 나무를 패봤는데요. 이렇게 나무를 뽀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잠시 준비를 해서 이 나무를 뽀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나무를 몇 개 폈는데요. 계속 이렇게 해서 이 나무들을 장작으로 쪼개가야 됩니다. 자, 제가 시범 보이는 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이렇게 나무를 쪼갰습니다.